처음이 됐습니다. 자, 오늘 부산에 어디 오신, 방금 오신 거예요? 네, 오자마자 지금 무대로 올라왔어요. 오자마자 바로? 혹시 뭐 대목 본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 서울에서 엔캄 하고 엔캄. 네, 바로 비행기 타고 날아왔어요. 비행기 타고? 나도 비행기 탔다. 안 찍으라고. 네. 알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부산에 오늘 그 열정이 가니까 우리 부산 대표하는 분들이 다 모였어요.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산 시민 여러분 둘, 셋! With a BEXC sister! 안녕하세요, 시스터입니다. 시스터 뭐 공연 많이 다니지만 부산에 자주 오시나요? 저희 부산 행사 했을 때 말고는 거기 올 일이 없어요. 근데 올 때마다 항상 감사하다고 들었어요. 놀 때도 너무 많고 먹을 때도 너무 많고 부산... 만약에 하루가 줄인다면 제일 가고 싶은 데 어디예요? 부산에서 서면. 서면? 나도 지금 서면이고. 왜 웃으시지? 아 제가 블로그 같은 거 맛집 찾는 거 좋아하는데 네. 서면에 맛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거는 그 증서가 있어. 서면이 또 이게 번화가고 그 시골에 좋은데 같은 경우에 어디 가고 싶어요? 저희는 이틀 연속으로 부산에 행사가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루 행사를 하고 하루는 해운대 근처에서 잤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해운대 근처에서 밥도 먹고 회도 먹고 아 그랬어요? 또 해운대에 들어가서 놀고 그랬었거든요. 저녁에 딱 한 번 그렇게 놀긴 했었는데 또 한 번 하루가 좋으니까 또 한 번 그렇게 놀고 싶어요. 전화주세요. 우리 2,000명이 오늘 우리가 열정이에요. 오늘 우리 주제가 이 보면 아시겠지만은 열정 낙서 보면 또 우리 시스타들에게 우리가 보고 싶은 게 있는데 어떤 질문을 해볼까요? 연예인 동료 중에 가장 본받고 싶은 사람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동료요? 그냥 동료 뭐 상대 뭐 이렇게 나누는 거죠. 저요? 네. 선배님들 중에는 보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아서 판단을 꼭 짓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아, 저 가장 제일 존경하는 분들. 없는 걸로.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가운데 두 번째 줄 남자들 어때요? 가운데 두 번째 줄. 가운데 두 번째 줄. 어우야, 놀라라. 누구의 손아귀 반가워요, 친구야? 네네네. 두 번째 반가워요. 자켓 입고 넥타이 매신. 귀여우세요. 오. 김준현 씨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너무 놀라라죠. 일어나서 뒤로 걸어가지고. 네. 김준현 씨 아버지였습니다. 네, 나도 누가다. 네. 원래 부산 오빠들이 잘생기기로 유명하잖아요. 유명한데, 오늘은 유명을 다 뺐어요. 유명하면 딱 돼가지고. 얼마나 힘들죠? 아주 유명한데요. 자, 노래 잘 부른 시스터들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슬럼프를 겪을 텐데 겪으신 적 있어요? 그 일을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네, 어떻게 극복하시죠? 그런 경우? 제가 봤을 때 극복하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슬럼프를 지나야 이제 무언가를 얻게 되는 것 같아서 그냥 감동이... 혹시 약간 좀 걱정 없는 스타일이죠? 네? 걱정 많이 없죠? 아, 저 걱정 많이 없는 스타일이죠? 맨날 왜냐면 맨날 웃고 뭐 하시고 그러시고 사무실 어때요? 걱정 좀 하세요? 고민도 많고 생각도 많아요. 네, 어떤 걱정이 있어요? 그냥 오늘 어떻게 뭘 먹어야 될지 뭘 먹어야 될지 그런 걱정도 있잖아요. 민다 언니가 오세요. 뭐 걱정이 있어요? 저요? 네. 걱정 많죠. 오늘 라이브에 대해서 그런 부분 제가 대단히 걱정 없다. 아니, 걱정 진짜 많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나의 열정은 뭐뭐다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다음 곡 만들었는데 현진 씨, 나의 열정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의 열정은 그냥 실사 열정 이런 것 같아요. 실사 열정 무대인 것 같아요. 무대? 네. 저희 열정을 제일 많이 발휘할 수 있는 장소가 무대고요. 또 무대 위에서 저희 실사라는 친구들의 모습과 그 색깔과 개성들을 보여줄 수 있는 무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는 것을 무대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열정은 그대라고 표현을 해봤어요. 아, 저 내일 박수 부탁드릴게요. 열정이 가득 하고 계십니까? 네. 뭐, 남은 곡이 있으니까 여러분 또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부탁드릴게요. 뭐라고요? 아, 진짜? 잠깐만, 제가 확인하고. 아니라는 걸 확실히 얘기해주세요. 따라와봐. 싫지 않은 얼굴이야. 잠깐만, 돌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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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닮았다고? 어? 누가 그랬어? 닮을 수도 있어. 야, 근데 저기 교인식 우리 예, 오늘 이제 봤죠? 아니라는 거 학교 유명한 교인식으로 아, 유명하시 이제 나도 같이 교인식 아니라 교인식 네, 그리고 뭐 언니한테 양말을 하고 안녕하세요 너무 예뻐요. 진짜 잘 받는다. 감사합니다. 미안해요. 검사를 한번 했어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 재밌었죠? 자, 다음 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